오늘 공격수들 움직임 좋은 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 인절미님 움직임 베리굿. 지금 아 너무 좋았어요. 와. 와, 이거 지금 움직임이 뭐죠 이거? 와, 기가 막히네요. 아주 볼을 아주 잘 돌립니다 지금. 아 좋아요. 와, 볼. 또. 아하. 침투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네. 침투 타이밍, 크로스 올리는 타이밍도 좋았어요. 근데 잘못 올렸어. 그렇지. 크로스 정확성이. 저럴 때는 공이 흘러가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인프런트에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인사이드 있죠. 인사이드로 패스한다는 식으로 인사이드로 크로스를 올려야 돼. 인사이드 크로스 공이 흐를 때 맞는 면적이 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확률이 좋단 말이에요. 인프런트보다는. 그래서 저도 항상 흐르는 볼은 인사이드로 올렸어요. 인프런트 말고. 아, 지금도 윌리안 오픈 타이밍이었는데. 아, 나이스 타이밍. 좋아요. 저 이걸 원한 건 거예요. 아, 저보다 능력 좋은 사람한테. 그러면은 나보다 좋은 타이밍에 저렇게 찢어주더라고. 지금 타이밍 너무 좋았어요. 골했어. 기점 인정? 기점 인정? 어? 나의 실력을 포기하고 어? 실력자에게 볼을 줬을 때 괜찮았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내 옆에 실력자에게 볼을 많이 주십시오. 밀러 리턴 좋았죠. 포드가 해야 되는 그 장면 중에 하나야. 이 지금 밀러님이 이 하는 플레이가 티 안 나는 거거든요. 티 안 나. 근데 저걸 못해 포드들이. 포드 보는 사람들 저걸 잘해야 돼요. 공만 쉽게 안 뺏기고 리턴만 한 번만 연결해주면은 굉장히 좋은 찬스 생겨요. 여러분들 팀에 저런 원톱들이 있으시면은 대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잘 봤어요. 토마스 밀러. 그렇지. 지금은 무조건 몸이 먼저 가 있었어야 돼요. 저런 상황이면 당연히 밀리지. 이거는 공격수가 유리한 포인트인가 그렇죠. 지금은? 지금은. 그리고 공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수비를 먼저 막. 근데 공을 따라가잖아. 그러니까 네. 툭 미니까 당연히 밀리지. 그 전에 벌써 한 1, 2m 전에 수비 막고 공은 흘려보내고 버텨야지. 아니면은 내가 이 사람이 위치를 어디인지 파악할 수 있잖아요. 손으로. 이 사람이 내 왼쪽에 있어. 그러면 아웃사이드로 컨트롤을 해놓고 다시 백패스하면 돼요. 포드가 잘해야 되는 볼. 잘하는 포드는 지금 여기 2대1 상황이잖아. 이게 물론 돌파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베스트인데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볼을 지켜야 된다는 거야. 이거 한 번만 해주면은 베스트야. 그렇지. 백패스가 나. 오, 이것은 인절! 오! 야, 이걸 못 넣나요? 어. 잘 막았네, 용영님이. 반대쪽만 보고 밀어놨으면 골 들어왔을 텐데. 그렇게 아쉽습니다. 그렇지. 아, 나이스 볼. 오호, 좋아요. 인절미 둘. 아이고. 지금 볼 넣는 타이밍, 침투하는 타이밍 너무 좋았어. 볼이 이렇게 갔잖아. 네. 그럼 뭘 해야 돼? 바디를 밀어야지. 아. 업사이드가 걸렸어도. 여기서 벌써. 자, 네. 바운드 됐죠. 그죠? 수비수도 네. 잘 보세요. 자, 하나, 둘. 여기서 벌써 들어갈 생각도 해야 돼. 근데 반대로 영리한 공격수는 지금 저렇게 옆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공을 앞으로 밀고 가면 밀면 어떻게 해야 돼? 페널티킥이에요. 그치. 아... 영리한 공격수는 수비 위치를 파악한단 말이에요. 그 위치까지 파악하고 공을 밀고 가면은 완전 베스트지. 그리고 약간 등지는 느낌으로 뒤에서 밀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아... 이거 중학교 때 김코치한테 많이 당했어. 계열 맞거든요 이거. 프로에서는 뭐 그런 적이 별로 없는데 중학교 때 연습 뭐 오래된 얘기지만 진짜 게을받아 이거. 일부러 일로 치고 등을 미니까 이게 누가 봐도 파울인 거야. 근데 그거는 이게 제가 여기 공격수면 저는 그거 잘 못해요. 근데 공격을 잘하는 애들은 그런 잘하거든. 영리하게 살짝 밀면 그냥 넘어지네 이러면서 그럼 씨 파울 막 뭐 한 것도 없는데 한 걸 쳐먹는 거지. 아, 인절미님 움직임 베리굿. 지금 아 너무 좋았어요. 지금 안으로 들어가는 척하면서 공간을 만들고 내가 뛸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백이 공을 잡은 동시에 언더래핑. 아 지금 타이밍 너무 좋았어요. 지금 풀백 뒤로 가가지고 그렇죠. 시야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렇죠. 거죠, 너무 좋은 거죠. 이런 상황에서 네. 윙포워드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지금같이 인절미님처럼 공이 들어가는 거 보고 수비 뒤쪽으로 침투하는 거, 그리고 그 전에 그 좀 사이드 백이 잡았을 때 쫙 벌려있는 거. 근데 지금 인절미님이 선택이 베스트인 게 뭐냐면 쫙 벌렸으면 지금 사이드 백은 다 보고 있는 거야. 내 마크맨들을. 근데 지금 인절미님이 뒤로 돌아뛰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 시야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공격수에게 상당히 유리한 판단을 주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공격수는 자기가 이제 뛸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놔야 되고 그리고 항상 수비의 시야에서 벗어나야 돼. 지금 아니 뛰지는 못하네. 아, 오늘은 좀 다릅니까? 지금 어쨌든 잘 빠져나왔단 말이야. 여기서 기가 막혔어 이거. 이거 어려운 거거든. 두 명 딱
됐죠. 볼을 운반을 해야지. 이걸 왜 이 사람이 있는 여기까지 치고 가냐고. 그리고 지금은 드리블이 잘못된 게 지금 한 명이 벗겨졌잖아요. 네. 저럴 때는 옆으로 횡 드리블이 아니라 전진 드리블 하죠. 전진 드리블 안 할 것 같으면 횡으로 갈 것 같으면 얘를 줘버리라고. 이 선수가 여기 가는 것보다 볼이 훨씬 빠르잖아. 이걸 얘기하는 거야. 잘 벗겼어. 지금 주든가 전진 드리블 하든가 안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이때 주고 이러고 딱 걸어. 아씨 줄 데 없어. 이거 맨날 나오잖아. 그래 어쨌든 이어서 줬다 쳐.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또 받을 생각 해야지. 왜 가만히 서 있냐고. 미드필더가. 본인이 잘못하니까 줄 데가 없는 거야. 아마 지금 힘들 거야. 그렇죠. 근데 힘든 건 본인이 선택했거든요. 그래. 드리블을 많이 한 거는 본인이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거잖아. 저희가 이제 미드필더한테 왜 횡 드리블 하지 말라냐고 얘기하면 미드필더가 횡 드리블 하죠. 상대 수비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돼. 존을 지키고 있거든 상대는. 근데 전진 드리블 하면은 이제 물으면서 이 사람들이 나갈까 말까 이 타이밍 잡기가 쉽지 않아요. 봐봐 계속 서 있잖아. 저기 케빈은 계속 움직이고 그죠? 이 케빈처럼 미드필더가 공을 차야지. 좋아요. 흘렸어요. 때릴만하다. 그렇지. 인절미. 잘 때렸어. 야. 와 이거 들어갈 뻔했어요. 야 저 골 넣고 이거 머리 이거 이렇게 했으면 더 멋있었어. 야 이것도 밀러가 지금 흘려준 거죠? 잘 때렸는데. 밀러님이 축구 센스가 있어. 오른쪽 툭. 이게 좀 늦어. 타이밍이 조금 늦었어. 벌써 밀 때 짧게 밀었잖아. 턴 탁 밀어야 되는데 턴 하나 투터치 들어가잖아. 그렇지. 한 번 더 친다고. 요게 타이밍을 잃어버린다고 제가 센터에서 훈련할 때 선수들한테 맨날 얘기해 주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을 터치를 해놓을 때 수비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것도 파악을 해야 되지만 내 앞에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공간이 있으면은 좀 길게 터치해놔도 상관이 없어. 그러면은 내가 가면서 찰 수 있는 좀 편한 각이 나오고. 근데 좀 짧게 잡아놓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타이밍 자체가 늦어지는 거죠. 투터치가 들어갔잖아 그죠? 딜레이 시간이 생긴다고. 그게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야. 그치. 네네. 마슬러 인절미. 좋아요. 오. 들어갔습니다. 인천 토마스 밀러. 데뷔골인가요? 네. 근데 이 토마스 밀러 약간 느낌 있어. 움직임 괜찮아. 움직임 괜찮고 약간 그 선택이 좀 좋아. 그 등지고 이런 건 그런 건 이제 좀 보완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 괜찮은 유형의 공격수인 것 같긴 해. 공 터치도 괜찮고. 안 보이죠? 이렇게 이 반대로. 잡으면 되잖아. 나이스 패스. 봤어, 이거 본 거야. 무패스. 본 거예요. 파악한 거야. 이거는 지금 태국 유학파인가요? 헤딩 컨트롤을 지금 딱 하고. 본 거야, 본 거. 봤어, 위치 파악했어. 야, 근데 저렇게 멀리 나간다고? 와, 정확해. 네, 무릎 기본기들이 굉장히 좋으십니다. 다시 이제 자 안으로 가렸습니다. 네, 좋아요. 자, 패스 들어갔습니다. 좋아요. 야,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 가레스의 움직임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와, 이거 지금 움직임이 뭐죠 이거? 와, 기가 막히네요. 기다렸다가, 아우. 와, 이거 지금? 그렇죠. 오프사이드 딱 라인 보고 아마 칸셀리님을 보고 움직인 것 같아. 이 최종 라인에 있는 선수 보고 들어가면은 오프사이드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오늘 공격수들 움직임 좋은 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최종 수비의 라인을 보고 뛰어가다가 공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침투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프사이드가 절대 아닌 거예요. 움직임 너무 좋았어. 저런 공격수의 침투 한 방으로 팀이 달라져요. 스코어가 달라지고 팀 분위기가 달라지고. 좋아요. 밀러님 베리굿. 좀 여유 있었어. 베스트. 봐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이 흐르는 볼은 인사이드로 올리라고. 그 밀러님 아마 인사이드로 올렸을 거예요. 아 크로스. 그렇죠. 흐르는 볼은 인사이드로 넓은 면적으로 올려야 돼. 그래 정확성이 높아요. 인프런트보다는. 네. 인사이드로. 너무 좋았잖아. 오 나이스. 너무 잘 봤다 이거는. 됐다. 인절미 잘 뛴다. 아깝죠. 누가 봐도 보이죠. 이거 밀러 킥슛 1년에 한번 나오는 건데 좀 살려주지. 이거 아마 못 봤을 거야. 거기 한 번만 딱 들었으면은. 근데 이런 찬스를 또 만드는 게
인절미님이 저기서 이제 배구로 뛰어 들어갔기 때문에 어. 이런 게 생기는 거야. 일단 네. 첫 타치를 잘못해놨어.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주구 안으로도 들어갈 줄 알아야지. 지금 좋았어. 지금 좋았어 일단. 어, 잘 봤어요. 됐다. 이것. 야. 아, 이게 되네. 이거 원래 지적해 주려고 했었는데 네네. 어쨌든 골이 돼서 얘기를 안 했는데. 어, 케빈님 패스 야. 너무 좋았어. 어, 뒤에 확인하고 어, 원터치로. 어우, 잘 봤어. 이거 축구 센스가 있는 거야. 왜냐면은 지금 수비 골키퍼 애매했거든. 네. 오. 저 윌리안 한번 접어놓고 슛! 아, 잘 때렸어. 잘 접고 잘 때렸는데 밖에서 볼 때 기대 안 했어. 중간에 가운데 쿼터 때 희철이가 공차로 들어갔거든요. 그때 이제 축구를 안 가져와가지고 제가 저걸 빌려줬어요. 저걸 놓고 그 골을 넣었거든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여기 이제 골 기운 담아놓았으니까 이거 신고 해 이러는 거예요. 바로 갈아실었거든요. 오른발로 때리면 다 들어간다고. 잘못 선택한 거야. 희철이도 이렇게 비슷하거든요. 깔짝깔짝 되다가 이제 골 때려놨는데 자, 이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깔짝깔짝 슛! 골! 와, 얘 골 넣은 거 처음 봤어. 어. 나 여기서 골 많이 넣었어. 아. 멋있는 거 막 프리킥도 넣고 다 넣었어. 네. 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유니폼을 입었는데 여기가 막 덜렁덜렁해서 네.